용띠랑 네. 뱀띠. 첫 번째는 이제 용띠부터. 용띠는 올해 삼재들었어요. 삼재들었기 때문에 문서 같은 걸 잡을 수는 있는데 반면에 인간의 구설이 탑니다. 인간의 구설이 타고 사고가 나고 좀 그리고 몸도 또 아픕니다. 반면에 또 그 반면에 또 문서 새 운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는 형국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몸 조심하셔야 돼요. 용띠하고 궁합이 맞는 띠는 뭐예요? 네. 용띠하고 맞는 궁합은 쉽게 얘기면 뭐 말띠도 괜찮아요. 나 말띠 괜찮다. 예, 말띠도 괜찮고 대개 보면 이 용띠들이 사주들이 세거든요. 그러면 잔나비띠도 괜찮고 집띠도 괜찮고 세죠 좀 많이 용띠들이. 선생님은 잔나비인데 네. 남편분이 지금 용띠이신가요? 아니요. 무슨 띠인가요? 범띠인데요. 아까 범띠 안 맞는다 하지 않았어요? 네. 안 맞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지금? 많이 굴절이 있었죠. 사연이 많았죠. 사연이 많아서 나도 많이 초기일 때는 많이 힘들었어요. 이렇게까지 살기는. 많이 할머니 할아버지 빌고 살았습니다. 그 다음에 뱀띠. 2022년 네. 뱀띠. 올해 뱀띠들은 상당히 안 좋아요. 관제가 자꾸 관제가 꼬여요. 뱀띠들은 관제에 구설에 관제가 꼬이고 옆에 가다가도 시비 걸어서 싸우게 되고 다치고 막 이러는 형국이에요. 그래서 올해는 뱀띠들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우울증이 옵니다. 우울증이 와서 막 죽고 싶다는 마음도 생기고요. 모든 변화가 막 무지하게 많이 생깁니다. 그러니 뱀띠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이렇게 나오고 남자분들은 나가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을 조심하셔야 돼. 술 마시다가 옆에서 찌비고라도 간제가 꼬이고요. 모든 게 간제가 꼬이고 진짜 구설이 꼬이고 회사에서도 말싸움에다 구설이 그게 꼬여서 간제 올해는 뱀띠들 특히 간제 많이 꼬입니다. 그러니 그걸 조심하시고 바랍니다. 다른 건 없어요 또? 다른 거는 뱀띠들이 좀 신경이 예민해요. 신경이 예민하고 올해는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집니다. 날카로워지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뭐 금전운도 없고요. 문서운도 없습니다. 뱀띠들은.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시라 이렇게 나와요. 그리고 사고수가 있습니다. 뱀띠들이 대개 보면 8월에 9월 달에 제일 안 좋은 때예요. 장마질 때 있죠? 7월. 그때쯤 많이 습달을 조심하셔야 돼요. 뱀띠랑은 누가 잘 맞아요? 어떤 띠가? 뱀띠하고는 잘 맞는 띠가요. 거의 닭띠 그리고 소띠들이 잘 맞아요. 그리고 뱀띠는 뱀띠끼리도 잘 맞아요. 또 시원하게. 그게 삼합이죠. 홍어요? 네. 삼합. 일단은 알겠습니다.